가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 많은 이들의 일터가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희망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펼쳐지는 공간. 이곳에서 꿈을 키우는 사람들의 하루를 함께 들여다볼까요?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희망을 심는 사람들, 숲스토리입니다. 이곳은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숲스토리 리사이클 매장 물류센터. 입구부터 가득한 상자 꾸러미에는 여러 곳에서 기증받은 다양한 재활용품들이 들어있는데요. 기증품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살펴 상품을 분류하는 것으로 그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뭔데? 이거 택이어야 되는 건데 택이 없는 거. 여름인데 택 있어가지고 붓기 어려워서.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을 심는 나무가 운영하는 숲스토리는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위해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땠어? 네? 이제 혼자 놔두고 와서 어땠어? 안 좋았어요. 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이제... 들어왔던 게 또 나갔다고. 저기다가 물건이 들어오면 일단 저기. 네, 먼저 대표님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망을 심는 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경호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희망을 심는 나무는 발달장애인들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고요. 2017년 2월에 법인이 설립되어서 2018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지금은 발달장애인들 한 12분, 그리고 정규직으로, 그리고 우리 비장애인분들과 함께 치열하게 이렇게 함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숲스토리는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희망을 심는 나무 사회적 협동조합 안에 발달장애인들의 고용,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좋은 직무,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사업이, 사업 모델이 숲스토리입니다. 숲스토리라는 사업 모델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수익 모델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기증받은 물건들을 베이스로 해서 상품화하고, 그리고 그 상품화되어진 물건들을 함께 판매하는 그 일련의 리사이클 매장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물류팀, 그리고 매장팀, 그리고 기증팀 이렇게 세 개의 팀으로 나눠져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물류팀은 기증받은 물건들을 상품화하는 작업들, 분류하는 작업들의 직무에서 함께 일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매장팀은 들어온 물건들, 상품화되어진 물건들을 디스플레이하고 매장을 관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그리고 실제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포스 업무까지 감당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기증팀은 이제 기증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수거해오는 그런 일들을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곳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주로 네.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나요? 100% 기업이나 개인이 기증해주는 물건들입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그리고 버리기에나 아깝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 물건들을 저희 쪽으로 문의하시거나 또 요청하셔서 저희가 방문으로 수거해 오거나 아니면 택배로 보내어주시는 그런 기증 물품들을 통해서 상품이 100%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류가 한 60% 정도 되고요.
생활용품, 도서, 가전제품,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기증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증받은 물건들이 소비자한테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먼저는 뭐 인터넷으로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나 소개를 받아서 저희 쪽에 기증 문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기증팀이 기증 관련된 스케줄을 잡고 그리고 수거를 해오게 됩니다. 그럼 수거해온 물건이 물류장으로 가게 되고요. 저희 물류센터에서 이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물류가 분류되고 또 상품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만들어진 그 상품이 지금 현재는 포천점 그리고 의정부점 두 곳의 리사이클 매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몰을 통해서도 저희가 전국으로 택배 배송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증받은 물건들이 손님에게로 가서 다시 재사용되는 시간이 뭐 길면 계절에 따라서는 1년도 걸릴 수 있겠지만 빠른 경우에는 2, 3일 만에 주인이 바뀌게 되는 그 물건의 새로운 이야기가 또 쓰여지게 됩니다. 장애인 직원들은 수도권 곳곳을 누비며 기증품을 직접 수거하는 일까지 도맡고 있는데요. 카트 가져와서 한 번에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기증품이 들어오면 종류별로 구분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일은 이제 식은 죽 먹기인데요. 장애인 직원들은 꼼꼼해서 상품의 하자도 곧잘 발견한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물건이 들어오면 일단 준영 씨. 네. 박스를 한 개씩 한 개씩 버리면은 늦어요, 빨라요? 늦어요. 그렇지. 어떻게 버려야 돼요? 한꺼번에 해요. 그렇죠. 이쪽에도 다섯 개 있어요. 네. 한꺼번에 가져가고 택배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박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에 들은 박스는 정리하고 새우깡은 버렸으면 좋겠다. 새우깡 버리시고 조심해서 가세요. 앞에 잘 보고. 저렇게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뭐 말씀을 해주셔야 되나요? 아직까지는 자기 일에 대해서 4년이 지났긴 하지만 저희들 조금 기다림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지만 좀 세세한 걸 지시해주면 두 번 일을 안 하니까 안 그러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준영 씨는 잘 하는 편인가요? 우리 준영 씨는 잘 하시는 편이죠.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아지셨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셨고 이라는 부분에서 요령도 없으셨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한 가지 일을 두 번, 세 번 하셨는데 요즘은 그래도 한 번? 정말 힘든, 어려운 일이면 두 번 정도에 그래도 마치실 수 있는 실력자가 되셨어요. 버렸어요. 재활용은요? 어떤 종이 버리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 3,000원짜리 빼주세요. 3,000원짜리 넘치려고 그래요. 네.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이따가 숙직원들한테 부탁하세요. 5,000원짜리도 한번 눌러주세요. 네. 원래 제가 이렇게 높은데 올라와서 일 안. 이거 지금 어떤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의류 3,000원택 작업하고 있어요. 3,000원짜리 의류? 네. 아, 이게 뭐 의류가 가격별로 있나 봐요? 3,000원, 5,000원 가격 있죠? 네. 지금 일 힘들진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더운데 오늘 엄청 덥잖아요. 괜찮아요? 네. 이곳에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부터 숲스토리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한 숙련자까지 다양한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는데요.
정직원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직원들의 자랑입니다. 왜 갑자기? 그냥 왜 갑자기? 어? 꺼내서 널어주세요. 네. 거기 바구니 있어. 네, 구워 봅시다. 얼샷. 한번 더. 출근하자마자 계속 일하는데 안 힘들어요? 조금 힘든데요, 그냥. 힘든데 그냥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시작인데 힘들으면 어떡해요. 아까 팀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여기서 일한 지 한 4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엄청 오래 일하셨네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여기서 오랫동안 일하신 이유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집도 사고 엄마도 드리고 같이 살려고 그런 게 있어요. 돈 많이 모았어요? 네. 학원도 내야 되고 학원비도 벌고? 네. 그렇게 저축이랑 뭐 그런 것만 해요? 월급 받으면? 네. 사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엄마가 다 사줘요, 그냥. 아, 그걸로? 그래도 이제 본인이 번 돈인데, 네. 직접 번 돈인데, 그래도, 뭐 사고 싶은 게 막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고 싶은 거 있는데도 엄마가 그냥. 사주니까 뭐 오래 일하셨으니까 일한 거는 그래도 뭐 할 만하신가 보네요. 네. 숲스토리는 의정부 본점과 포천점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비장애인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못 맞춰?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일한 지요? 저희 2017년도 1월부터? 저희 여기 법인 만들 때부터 같이 있었어요. 아, 그럼 거의 설립할 때부터 같이? 그죠, 설립 멤버랍니다. 그러면 되게 설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신 거니까 네. 그 발달장애인분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은 네. 좀 남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저희 설립해서 처음에 다 제일 처음 제일 처음에 아이들 면접 보고 했던 아이들이 지금 다 4년째 됐잖아요. 굉장히 잘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뭐 처음에는 하다가 몇 주 하다가 못 하겠다고 한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너무 잘해요. 채용이 되고 같이 많이 일하면 좋은데.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몇몇 분들은 장애인이 이제 뭐 물건을 재판매하니까 뭐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그런 분 많았어요. 뭐 재사용품에 대한 인식도 그랬었고, 그리고 저희 장애인 친구들이 매장에 있으면 좀 가격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인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윽박 지르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느려서 갑갑하다고 화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 규민회 같은 경우도 많이 울고 그랬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저희 이제 4년쯤 됐잖아요, 의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역 이렇게 이용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 기간이 어떤 기간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좀 더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막 화내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오신 다른 뭐 그걸 보시던 다른 손님께서 알려주셔요. 조금만 기다리면 잘해준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해 잘한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웃이 더 많아졌죠. 그러면 이나
박 팀장님, 대표님 넣어 말아. 대표님 하자야. 대표님. 야, 그러면 금액을 쪼갤 수 있겠다. 한다? 제일 큰 금액 얼마? 5,000원? 5,000원? 힘들겠다. 그럼 우리 피자 먹어야 되겠는데? 5,000원 두 명.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요? 사다리 타기요. 어떻게? 사다리 타기요. 사다리 타기 왜 하시는 거예요? 저희요? 한 번씩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돈 모아서 저희 뭐 먹어요. 아, 그 직원분들이랑 다 같이? 네. 저희 아이들 또 돈 내서 해요. 저희 친구들. 처음에는 이런 걸 그냥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노나 먹는 상황을 연출을 해야 돼서. 예. 주는 것만 먹을 줄 알지 뭔가를 베풀 줄 아는 그게 없어서 그럼 사다리 타기가 딱이다. 이걸 하면 걸리면 어쨌든 놀아서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일부러 가끔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자기 돈 내는 게 굉장히 아까워가지고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지거든요. 근데 먹을 때 보면 같이 막 웃으면서 먹으니까 그때 얘기, 아까 돈 내기 조금 아까웠지. 근데 같이 먹으니까 좋지.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사다리 타기 하자 그러면은 뭐 스스럼 없이 먼저 하자 그럴 때도 있고, 아우 더운데 뭐 팀장님 우리 뭐 사다리 타기 하고 먼저 얘기하실 때도 있고 그래요. 이쌤하고 민쌤 안 넣었는데? 이쌤 민쌤 넣어야 되지. 그럼 두 개 더 끄어야 되는데? 이쌤 민쌤 대표님을 끄어요. 이 팀장님 몇 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예요? 세븐 하세요 그래. 세븐 7번이에요. 7번 하시래요. 7번 하라고 나? 알았어요 나 7번. 나는? 나 몇 번? 나 몇 번? 5. 5? 아싸. 나 꽝이다 그러면? 아싸 고마울 것 같다 느낌에. 자 이제 규민 씨가 가서 다 받아와. 네가 받아와. 이제 정윤이랑 정윤 씨랑 서대리님이랑 뭐 손대리님이랑 서대리님 손대리님 그다음에 박 팀장님 이나 씨 대표님까지 다 받아와. 몇 번 하실 네. 건지 그러고 이렇게 쭉쭉쭉 해. 4장 4장에서 위계질서 없이 서로 어우러져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역시 숲스토리의 자랑입니다. 여기요? 네. 우선은 알았어요. 과연 사다리 타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어이 어디까지가? 와 김준영! 선 하나의 운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들. 사다리의 세계는 냉정한 법입니다. 딴 누구야 이거 나? 저요. 임규민이 500원이야? 야 심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받아오면 돼. 500원이 아니고 5,000원 같은데요. 진짜? 큰일이야! 축하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첨된 임규민이 축하합니다! 빰빠라밤빰빰빰! 우후! 지금 직원분이 네. 5,000원 걸렸잖아요. 네. 근데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12분의 1. 이건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럼 이거를 저희가 지금 6월달 것까지 1월부터 5월 것까지 지금 5,000원 됐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5,000원이요? 딱 5,000원 있는데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직원들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내게 됐잖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사다리 게임 후 간식으로 배도 채웠으니 다시 오후 업무에 돌입해야겠죠. 가격표 작업과 분류가 끝난 상품들은 이제 매장으로 떠날 차례를 하는데요. 3년차, 4년차, 2년차 비자님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이곳이 바로 숲스토리 의정부 본점. 의류부터 신발, 생활용품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이곳에서는 양질의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단골 고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되게 편해요. 저...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이거요. 옷을 다 물류장에서 옷을 가져오면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다시 배달에 찾아서 넣으면 돼요. 아, 좋아, 직원들이. 의정부시. 숲스토리에 기증되는 물품들은 주로 개인 사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업의 후원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게 매장에서 일하는 거 힘들진 않아요? 안 힘들어요? 네. 지금 보니까 뭐 포스기도 만지고 네. 옷도 분류하고 뭐 매장 관리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막 그러니까 아무리 다 같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이제 직업 재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가 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들의 고용 현장은 장애인 복지 현장과 함께 이렇게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직업을 훈련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인가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도 고용을 훈련시킬 수 있고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를 갖고 발달장애인들의 고용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전국에 한 630개, 많아야 한 18,00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들이 그 기간에서 직업을 훈련받고 고용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적용이 제외를 받다 보니까 보통의 급여가 한 30만 원 안팎에 이렇게 급여로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기왕이면 지역사회에 독립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그리고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그리고 직업정응훈련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성인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22만 명이고 그중에 성인 발달장애인이 17만 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0%만이 직업재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서비스를 받는 한 10%.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직업군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고용, 직업재활시설의 순기능과 함께 거기서 직업에 대한 욕구나 능력이나 또 소비의 그 급여에 대한 욕구들이 더 높아져가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일반 기업 시장으로 들어와서 고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직장들이 많이 생겨나는 일에 그런 사업 모델들을 좀 확산하고 싶은 그런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전일 수도 있고 작은 비전일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이제 10100100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10년 안에 100개의 숲스토리를 통해서 1000명의 발달장애인들이 고용이 되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저희는 현재 4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을 일하고 30분을 브레이크 타임 쉬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분들이 한 1년에 받는 연봉이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그렇게 받는 급여는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고 부모님과 독립해서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함께 건강하게 소비활동을 하는 사회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힘이 되고 터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장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또 그 직무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저희 숲토리의 목표입니다. 일하면서 가장 즐거울 때는 언제예요? 기증 탑차 타고 가는 건 그냥 도와줄 수 있는 마음으로 갈 수니까 저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가면 기분이 좋아요. 숲토리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냥 고맙다고. 모르는 거는 알려주고 얘기도 해주고. 숲스토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날을 위해서, 숲을 이루는 그날을 위해서 더 이렇게 힘내어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